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김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 드디어 다음 주입니다. 6월 6일 5시 30분 종로 문화공간 온에서 김태영 선생님 신간도서 한국인의 마음속엔 우리가 있다 출판 기념 강연회를 엽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모셔가지고 저희가 특별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네. 부탁드립니다. 아, 지난번 사연에 네. 후기가 도착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 사연 12월달 사연이었는데요. 네, 12월 많이 춥죠? 라는 인사로 시작했던 그 사연입니다. 아직도 보고 계셨어, 우리 방송을. 네. 너무 바로 보내주셔서 바로 감동이었습니다. 사연 후기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 18일에 저희 방영했던 윤석열 집단을 보며 찾아온 우울증 증상, 요거에 대한 사연자분께서 직접 후기를 전해주셨어요. 더 마음 담긴 내용들을 주셨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편집해서 읽어드릴게요. 제 고민에 대해 분석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걱정해주시니 위안이 되고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제 우울 증세를 걱정해주시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메일 드렸어요. 저의 우울 증상은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김태영 소장님 강의를 통해서 저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의 사연을 접하고 공감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여러 방송에서 조언해 주신 대로 촛불 집회에 더 열심히 다녔죠. 제가 집회에 많이 다녀보지 않아서 처음엔 혼자서 낯설고 불편했는데 차츰 같이 구호 외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하니까 속이 많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또 자주 보는 얼굴들의 내적 친밀감이 생기기도 하고 점차 마음이 안정되는 걸 느꼈어요. 안 그래도 그 무렵에 정신과 가서 우울증 약을 타먹어야 하나 상담을 받아야 하나 살짝 고민했었는데 이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저의 불안을 증폭시켰던 꿈에 대해 좀 말씀드리자면요. 부끄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하셨던 대로 무속으로 해결했어요. 뭐 크게 기대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제 불안을 좀 줄여보고자 한 거죠. 그 사실은 아직 아무에게도 이야기 안 했는데 여기에 아시게 됐네요. 네. 꿈에 관한 건 어렸을 때부터 개인적인 서사가 따로 있었어서 크게 다가온 것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사이비 종교에 빠지거나 무속에 빠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약속 드릴 수 있어요. 제 자신을 믿고 가보려고요. 또 분석해 주신 대로 저도 제가 불안에 취약한 기질인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급하신 개인적인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엄마의 감정을 제가 고스란히 전달받았던 것 같아요. 엄마의 우울한 내면이 장녀인 저에게 상당히 전이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엄마가 너무 가여우면서도 부담스럽다는 양가 감정으로 어린 시절 힘들기도 했었어요. 그게 해결이 좀 안 된 걸까요? 제가 툭하면 울고 힘들다고 사연 보냈는데요. 실제 그러면서도 할 건 다 하고 지낸 것 같아요. 새벽에 꼬박꼬박 운동 다니고 운동 같이 하는 친구들과 시간 나면 가끔 차도 마시고 직장도 잘 다니고요. 한편으로 나는 가족들도 이해 못하는 사람인데 남들이 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고민 상담을 듣고 나니까 이제부턴 제가 더 연락을 자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좋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저부터 건강한 사람, 좋은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이제라도 제 자신을 찬찬히 잘 살피고 저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보도록 노력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세세하게 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건 네. 이렇게 됐고요. 저건 저렇게 됐고요. 그래서 너무 정성 어리게 후기를 보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이렇게 쓰셨거든요. 제가 사람을 좋아했던 게 아니라 운이 좋게 괜찮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았던 거구나 하는 생각. 저는 이분이 좋으신 분이라 좋은 사람을 알아본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서로서로 모이죠. 이거는 뭐. 뭔가 미신과 무속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노력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으신 분 같고요. 꾸준히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좋아지셨다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하신 게 생기면 또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댓글 읽어드릴게요.
블레싱 투 유님, 1년 이상 국민들은 각종 폭력과 학대로 집단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학대 부모 밑에서 온갖 고통을 겪는 자녀들과 같은 수준의 심리적 위기를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국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 게이지가 그렇죠. 누굴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올라오는 그렇죠. 건 정상적인 네. 반응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저희는 학대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네. 자, SJ님, 저도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불안하고 화나고 인생에서 이렇게 사람을 증오한 적은 처음이에요. 제일 진짜 공감 많이 하시는 것 네. 같아요. 또 민키님, 사연자분 사연에 공감합니다. 저는 인간 혐오가 생겼어요. 전 종교도 있는데 그 종교를 부정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있는 건가? 점점점 하셨어요.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종교인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다 하느님 다 뜻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네. 윤석열의 당선에 무슨 뜻이 있겠냐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변 종교인들이. 저도 막 질문을 하는데 그래도 다 뜻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힘드시죠? 네, 저희가 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연대하고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진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앞에 사연자분처럼. 네, 그래서 오늘은 독특한 사연이 왔습니다. 이런 사연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연을 안내를 해드리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려울 때 자기 자신과 사회를 들여다보고 이상하게도 위안이 많이 돼서 이 방송을 자꾸 시청한 시청자입니다. 청남이 고민상담 신청자 중에 여성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시던데 여성분들의 문제의식과 글솜씨가 전달력이 있어서 몹시 부러운 남성 늑다리 청년입니다. 요새 말없이 홀로 자살하는 사회적인 타살일지도 모르는 그런 청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남성들이 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비극적인 상황을 외롭게 맞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1인이 될까봐 두렵습니다. 원래 말주변 글솜씨가 없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제 상황과 고민과 감정들을 글로써 풀어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저 자신조차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고민과 질문, 하소연, 그리고 저의 이야기,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1번. 제가 IQ 74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늑다리 41살의 청년인데요. 냉혹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경계성 지능장애자들이 사회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다룬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조선일보 기사에서 공감을 느끼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티가 나게 저능인 분들은 사회로부터 이해와 보호라도 받지만 저와 같은 좀 바보들은 사회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몰 이해와 질타, 무시받고 노력만 강요받아서 몹시 위축되고 상처받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경계성 지능장애를 인식하고 이들을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기사였습니다. 딱 제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무엇을 하든 성과가 안 났거든요. 수능도 영어 9등급, 수학은 다 찍었고 국어만 3등급 받아서 겨우겨우 전문대에 늦게 진학했고요. 군대에서도 능력적으로 더디고 하니까 얕잡아보고 함부로 대하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2번. 전국민 기본소득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대선 때 오준호 후보에게 관심이 갔었고 공약대로 1인당 월 6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만 있다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성신부전이 발생해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한의원에서는 비싼 약을 권하고 그래서 부담이 돼서 아파도 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도 돈이 없으면 푸대접 받고 치료도 못 받고 망할 자본주의 사회가 좀 그렇습니다. 만성신부전이 생기니까 만성피로감과 두통과 구토 증상이 자주 오고 그래서 의욕감이 상실되고 무력감도 찾아와요. 기본소득제만 있다면 꾸준히 치료받고 굶어죽을 불안을 덜어내면서 교육도 받으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을 텐데 돈이 없어서 피아노 조율 기술을 배우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꾸준히 이력서도 넣어보고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해보고 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요.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고민은 스위스의 디그니타스와 같은 존엄사 단체를 만들고 싶은데요. 현실화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디그니타스는 어떤 물질로 심정지를 일으켜서 편안히 돌아가실수록 돕는 존엄사 단체입니다.
이렇게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죽음의 자기 결정권이 전 국민에게 있다면 저는 역설적으로 더욱더 행복감과 희망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간 끔찍한 고통을 느껴가며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위해 병원의 주머니까지 다 털리면서 경제적 파고까지 맞고 병원비로 가족들끼리 싸우는 모습까지 죽는 순간에 봐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되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오랜 기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 단체와 사회가 저를 악마화할 것 같아요. 타인의 고통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고 사실상 방치해두면서 자기들만 인간을 위하는 척하는 보수 개신교 단체와 이 사회의 위선에 분노감이 듭니다. 네 번째, 소외된 남성 청년들의 사회성과 소통 능력을 키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시면서 이렇게 질문 마무리 해주셨어요. 네. 일단은 그 이 선생님 글 잘 쓰시는데요. 그죠? 네. 이 정도 쓰면은 네. 그래서 여성분들의 문제의식과 글솜씨가 전달력이 있어서 몹시 부러운 남성 늑다리 청년이라고 하셨는데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너무... 젊으세요. 저랑 2살 차이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잘 이해가 됐고 그리고 이런 고민은 처음 받아보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고민이 가장 새롭게 느껴졌어요? 새로운 거는 이 조남사 단체. 아, 이거는 매우 토론거리입니다. 오늘 기대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경계성 지능장애, 실제로 장애가 있는 그 진단을 받은 분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심리 그렇죠. 문제였기 네네네.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얘기도 새로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선생님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네. 여성보다 남성들이 소통 능력과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인 것 같아요. 슬퍼졌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맞아요. 경험상 그런가요? 네, 경험상.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뇌는 반대래. 뇌는 반대. 뇌과학은 반대로 나왔대요. 남자가 좀 더 사회적으로 높아요. 뭐가 이상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뇌과학을 믿을 수 없는 거지. 뇌과학 못 믿겠어. 왜냐면 지금 청년 세대는 젊어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뇌는 그런데 뭔가 이 사회적인 영향이 그런 거 봐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남성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좀 한번 추론을 해보자면, 네. 이제 어려서부터 남성들은 경쟁 관계에 더 빨리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또 그런 압력을 많이 받고. 지금 문화 때문에 그런 건가요? 남성들의 어떤 문화? 아니, 자본주의 문화죠. 아, 뭐 가장이 돼야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이 자본주의가 남성들한테 암묵적으로 가장을 강요하잖아요. 이것도 진짜 웃기는 문화예요. 사실은 남성, 여성 가장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평등하게 자기 직업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아이는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거의 이제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들은 애를 키워라 뭐 이런 쪽으로 좀 압박을 가하면서 그렇죠. 남성을 가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도록 압력을 가해온 사회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어려서부터 경쟁 관계에 더 취약해져요. 부모들도 남자가 그걸 물고 그러면 안 되지. 감정 표현 같은 거 막 하면 뭐라 그러고, 응? 맞아요. 꿋꿋해져야지, 뭐 좀 씩씩해져야지, 뭐 등등. 이런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 울어. 네. 한 번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뭐 그런 거 있었는데.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 망했을 때. 야, 그 세대야 또. 태어났을 때, 요즘 애들은 태어났을 때 군대 가게 될 때. 그다음에, 엄마한테 맞았을 때 뭐 이런 거.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그런 어떤 간섭을 좀 덜 받는 측면이 있고 뭐 간접 감정 표현, 자세한 언어적 대화 이런 걸 해도 뭐 귀엽다 이러는데 남자들이 이러면 남자 자식이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맞습니다. 나가서 뛰어놀아 막 이제 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조금 크다 보면 이제 남자들도 그런 걸 머릿속에 넣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를 뭘로 보냐 이제 그때부터 경쟁하게 보는 거예요. 남자들은 공부도 이제 여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경쟁 관계 속에서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게 안 되잖아요. 여성들은 이렇게 여자를 뭐 비하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일부 여성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다 하다 안 되면 시집이나 가야지 이게 되는
그렇게 최근 여성 아직 있단 그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엄청 심했죠. 심했고 지금도 있단 말이죠. 일부 아 하다 안 되면 아 그냥 좀 괜찮은 남편만 골라가지고 시집이나 가야지 힘들다. 근데 남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아 하다 하다 안 되면 장가 나가야지. 아 요즘은 남자애들 그런 걸 꿈을 꿉니다. 아, 꿈을 꿔요. 아, 그럼요. 시연이 돼요? 이 듀오 뭐 그런 게 있죠. 결혼 정보 업체 네. 이런 데서 다 학벌과 조건이랑 이런 맞춰가지고 가잖아요. 가사 노동을 하겠다 이런 거 신청해도 돼요? 아 그런 건 안 되죠. 우리 요즘 세대는 다 맞벌입니다. 가사 노동 다. 어쨌든 지금 사회 문제가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빌붙어서 살겠다 이게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지갑의 두께를 평가받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여자들은 외모를 많이 평가받는다면, 젊었을 때, 네. 남자들은 지갑의 두께를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에 더욱더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게 남성들이고,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기가 힘들어요. 경쟁 관계, 네. 관계니까. 신경 써야 될 게 생기니까. 네, 네. 그래서 남자들은 깊은 관계를 잘 못 맺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들 간의 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친구라든가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학창시절. 네, 그러니까 이런 이해관계 없이 경쟁관계 없이 만난 사귄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까지 그래도 친한 친구들을 보면 딱 두부린데 어려서 이해관계 없이 사귄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대학교 때 친구들. 그때는 뭐 이제 좀 지금보다 공동체 문화가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친구들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 뭐 이제 쉽게 하면 동지적 관계라고 할까요? 약간. 네. 그런 사람들은 오래 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이 깊은 관계를 맺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젊은 남성들이 그런 두 가지 관계가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나 중학교 친구 없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혼자인 친구들.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관계가 있지도 않고.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몰라하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걸 만들긴 더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쟁 관계 속에서 점점 더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면서 사회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제도 하나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 그리고 뭐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하실 얘기. 저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셨는데 네. 저는 이분의 나이가 이제 41살이시니까 사실 이렇게 인생사로 보면은 그 반려자를 만날 시기여가지고 네. 그런 어떤 가까운 그러니까 뭐랄까 연애에 대한 욕구, 결혼에 대한 욕구 있을 수 있다. 그 저는 그런 감각을 조금 봤어요. 그래서 뭐랄까 뭐 꼭 남녀로 나눈다기보다는 인생의 반려자가 되게 간절한 상황인가? 되게 같이 이런 정서를 나누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나 혹은 외로움 이런 게 좀 은근 담겨져 있다. 이런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전 전혀 못 느꼈어요. 전 그런 걸 이제 만약에 상담 왔으면 저는 찍어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한번 고민해봐 주십시오. 있겠지만 약간 이제 포기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그런 느낌 훨씬 큰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아예 답 요구 없는 것 같이. 어차피 뭐 해도 이제 있다 하더라도 되겠냐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도 이걸 생각했던 거였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분이 본인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라고 이제 밝히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게 우리하고 다른가 이런 거를 더 눈에 띄게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 차이점 둘 사이의 차이점은 적고 공통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더 많다고 하면은 뭐 이런 뭐 1, 2, 3, 4번 딱 빼고 여기 앞부분만 봤을 때 여성 그 뭐 이렇게 뭐 글솜씨와 전달력 이런 거 잘하는 여성분에 대한 관심 이런 거 좀 드러나고 나는 근데 이런 1인이 될까봐 두렵다. 네. 청년 남성들이 이렇다. 이렇게 좀 대비되는 내용들이 그냥 만약에 보통의 41살의 어떤 분이 와서 이런 얘기를 처음에 꺼냈다? 그러면 저는 어쩌봤을 것 같기는 해요. 상담에서. 네. 그럼 자연스러운 그 네네네. 요구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질문하신 거를 조금 몇 1번부터 하나씩 얘기해보면. 네. 사실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다. 뭐 명확하게 장애라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이거는. 근데 어쨌든 사람마다 부족한 측면은 다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당연히. 네. 또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있겠죠.
즉 사람마다 이렇게 우열이 있다는 거죠. 비교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 비교해봐도 제가 잘하는 게 있을 거고 못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뭐 손흥민하고 저를 비교해봐도 축구는 확실히 손흥민이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열등하죠. 반면에 심리학 연구 실력이나 이론 실력은 제가 손흥민보다 우월할 거고요. 네. 그러면 제가 손흥민한테 열등감을 느껴야 될 이유는 없고 또 축구 못한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야 될 이유도 없죠. 이게 대원칙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분이 설사 지적 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다. 남들보다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차별이나 무시 심지어 폭행까지 당한 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당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리고 분명히 이분이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점이 있을 거예요. 더 잘하는 우월한 점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사회가 참 그런 점에서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가 뭐 우리 관계 얘기를 쭉 했었는데 우리 관계라면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다 이렇게 품어주거든요. 그렇지. 네, 안아주고 가거든요. 오히려 배려해주고 네. 위해주고 그러는데 한국 사회가 개인 관계가 아주 경쟁 관계로 점철돼 있다 보니까 적대 관계로 점철돼 있다 보니까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고 네. 또 이런 게 업무하다가 약간 지장을 초래하면 화를 내고 혼내고 이런 문화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결국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문제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는 지능장애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계성 지능장애 경계성이 아니고요. 그냥 지능장애 확실한 무지 엄청난 지능장애 무지가 아니라 이제 지능이 안 되는 왜곡돼서 머리가 안 돌아가 내가 있냐 없냐의 차원 네. 거의 문의 네. 속을 들여다보고 싶은 그런 사람 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뭐 들리는 것도 안 들리고 떵떵거리게 살잖아요. 그런 전도된 세상인데 어쨌든 이런 것은 이분이 뭐 내 개인의 문제니까 이걸 어떻게든 노력해서 해결하고 안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이런 풍토가 있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네. 뭐 그게 이제 지능의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또 다른 문제든 아니면 정말로 몸에 문제가 있든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 자체는 사회 문제다. 저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병적인 한국 사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품어 안고 서로 위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회로 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실제 경계성 지적 장애 때문에 더 어렵다기보다는 이걸 바라보는 시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오는 감정적 상처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계성 지적 장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적 장애 1, 2, 3급 뭐 이렇게 있다. 사회복지 그 안에 테두리에 있는 1, 2, 3급 이렇게 하면 경계성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 3급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회복지적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글 보면서도 이 사람이 뭐 지적 장애가 있다고 이런 느낌 많이 받으셨을 텐데 사실 많은 부분들을 잘 하고 일상을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중1에서 중 많이 하면 중3, 뭐 초4에서 적게 잡으면 초4에서 중1, 2, 3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통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데에서 그러니까 자기 어떤 부분, 모든 부분, 이 지능 자체가 여러 분야, 여러 부분의 합으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처럼 잘하는 거, 조금 더 못하는 거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내가 지적장애 1급이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저 사람 지금 뭔가 어려운 것 같아. 이해 잘 못하는 것 같아. 지적장애가 있는 것 같아서 도움의 손길을 주거든요. 그런데 너가 뭐가 문제인데 지금 노력하라고 엄청 강요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야 조금만 더 해봐. 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들 속도처럼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죠. 생각을 하는구나. 네. 예를 들면 우울증 같은 거 너 의지로 이겨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것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분이 좀 할 수 있는 취업과 관련한 것 있는지 좀 찾아봤는데 그 내 뭐뭐 뭐 그 지식이네. 그리고 많이 질문이 공영방송 아니에요 언니. 네이버 지식이네. 네이버 지식이네. 엄청 많더라고요. 경계성 지능 장애, 지적 장애를 받았어요. 네. 그런데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잘리고 아르바이트에서 받아주지 않고 가서 한 일주일 하면 소통이 어렵고 계속 이 일을 못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복지 대상자여가지고 또 다른 걸 할 수 있지도 않아. 네.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 취직할 수 있어요? 취직할 곳 좀 알려주세요. 막 이런 글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고민이 많다고? 진짜 고민이 많은가 봐요. 근데 사실 요새는 이 경계성 지적 장애를 다르게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느린 학습자라고 얘기해요. 느린 학습자. 그럼 완전히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이분들은 천천히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충분히 많은 기능을 하면서 살 수 있거든요. 회사 생활. 저는 이제 지적장애 3급인데 이렇게 어떤 큰 회사예요. 큰 회사에 장애인 분들, 그러니까 3급인 분들을 통솔하는 똑같은 지적장애 3급인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잘하세요. 이 사람들의 불편한 거 뭔지 더 잘 알고 자기도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개발되고 교육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린 학습자라고 하면 요새 프로그램도 많이 해요. 그래서 경계성 지능장애보다 느린 학습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유튜브에도 뭐 참고하실 내용들 영상 있을 것 같고 실제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나라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느린 학습자를 위한 뭐 취업 뭐뭐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정보네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회 문제다. 그리고 찾아보면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또 신경 쓸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제 직업을 구하거나 어떤 모임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걸 미리 얘기하기 좋아요. 사전에 먼저.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오해를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미리 얘기하면 그래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안 가면 되는 거고요. 가면 안 되죠, 그런데. 근데 만약에 받아줬다 그러면 미리 고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할 겁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더 배려해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취직할 때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취직을 했는데 알바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상대방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네가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하기 딱 좋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려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설명 안 하면은 진짜 전혀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이걸 왜 못 하지? 이렇게 단순한 걸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걸 얘기하면 취직을 시켜주겠냐? 그렇죠. 나 같은 사람 받아주겠냐? 그렇죠. 받아준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걸 미리 고지하고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지시나 명령을 잘 이해 못한다, 업무 파악이 느리다 이런 거를 그래도 그걸 얘기하면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가르쳐줄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거를 얘기하는 쪽으로 저는 사회생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전 국민 기본소득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갑자기 이런 느낌인가 봐. 이런 고민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더 진지한 이야기를 갑자기 던지는 이 흐름.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전 국민 기본소득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건 저는 뭐 예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한 사람이니까 뭐 특별히 뭐 더 할 얘기는 별로 없지만 기본소득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저는 기본직업을 꼭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더욱더.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너무 경기가 하강기예요. 쭉 내리막길. 그리고 별로 좋아질 것 같지도 않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또 확실하게 지금 무너져가는 데를 더 작사를 내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청년들의 상황은 나빠질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 상황에서 청년들한테 직업을 니네가 알아서 구해라.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어렵습니다. 경기 최고 호황기 때나 직업을 알아서 구해라가 맞는 거지. 이렇게 만성적인 경제 적자, 경제 침체 상황에서는 직업을 개인이 알아서 구하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기본사회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기본사회 만들자 그랬고 거기에서 몇 가지 있잖아요. 기본소득, 기본대출, 뭐 기본주택 또 뭐 있었어요? 뭐 하여튼 있는데 거기에 그걸 저 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직업. 직업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전국민 공무원제네요. 그렇죠. 전국민 공무원제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사기업도 개인이 가서 취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모든 젊은이들, 취업을 필요로 하는 젊은이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알선 중간에서 또 나쁜 짓 안 당하게 불이익 안 당하게 뭐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장기적으로 젊은이들이 기본소득을 받아서 생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좋긴 한데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그쵸. 자기도 실현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직업 없이 소득만 생기는 것 같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본 직업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기본사회가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있겠죠. 무상의료, 무상교육, 또 나아가서 멀리 가다 보면 뭐 무상주택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죠. 기본주택을 넘어서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 그 자체가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미국도 그렇게 했으면 안 망해요 지금. 네. 이렇게 전 시간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나라 쳐들어가고 이러지 않아도 돼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그러니까 안 하려고 불평등을 그대로 놔두고 부자들이 계속 돈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민주당이 할 일은 없겠고요. 아직은 없죠. 네. 그러니까 정권을 못 잡아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들어요. 예전부터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는 주장도 하셨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주장만 하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저항과 반발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걸 뒷받침해 주겠느냐? 못 해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같은 체제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꿀빨며 살게. 그래서 저는 기본사회, 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동의하는 그러한 정당이나 또는 뭐 단체들이 연대하고 연합해서 단일 전선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슈를 만들고 정책을 제거시키고. 네. 윤석열 뭐 타도와 기본사회를 위한 뭐 전국민 연합이든 범국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 목표를 분명히 해서 그러니까 기본사회 안에 이제 기본 직업도 들어가자 뭐 이런 것 정도 합의하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야 이 사람들이 세력을 넓히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 필요하다면 뭐 선거 때 단일 후보를 낸다든가 총선 때 그렇게 해서 기본사회 지지자들, 기본사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단일 후보로 나가게끔 뭐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많이 당선되면 국민들이 그 지지하는 게 밝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정치적 세를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당한테 맡겨놓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정치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걸려 갖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 어쨌든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근데 현재의 네. 기성정당 체제에서는 이걸 할 것 같지도 않고 네. 사실 관심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관심 없어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인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 기득권 그 대답. 아니 관심만 안 가지면 저한테 방해를 한다니까요. 하려고 그러면 악착같이 방해를 해요. 기본 이거 못하게.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저는 근데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이게 전국민 기본소득제 이러면은 마음이 안 좋고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허경영을 지지합니다. 근데 오준호 후보를 지지했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준호 후보는 기본소득당인가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당대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지금 용해 의원이 활동을 잘하고 있죠. 네.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뭐 개인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 비례 투표는 기본소득당 많이 투표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국회의원이 국민의 민심에 맞게 잘만 싸우면은 자기 정당을 그렇게 키우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정말. 그렇죠. 그런 걸 정말 확인하는 게 용해은인 것 같아요. 이름 바꿨으면 좋겠어, 기본사회당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좀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그렇죠. 있죠. 소득 하나만 하지 말고 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기본소득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름을 계속 바꿔. 그러니까 이번 사회당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기본 시리즈는. 기본사회당,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용해은이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네. 아, 근데 저는 이런 현실적인 고민도 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자리도 못 구하고 아무 연락도 없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복지제도 하에서 지원받고 이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저도 정확하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도 가장 좀 빠른 루트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에서 하는 느린 학습자 대상 교육들을 가서 그러니까는 인맥을 만들어 놓는 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혼자서 하기에는 한정적이니까 네. 그래도 경험 있는 분들 경계상 지능 사이트 같은 거 없을까? 그렇죠. 찾아보면 아마 뭐 커뮤니티 같은 거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래서 경계상 지능장애 지적장애가 있어도 잘 취업하고 그리고 또 친절한 기업 같은 리스트 같은 거 갖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기관의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많은 썩진 않았을 거예요. 어떤 복지, 기본적인 복지 시스템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미리 찾아봐서 소개해드리면 좀 좋았을 텐데, 아까 지금 딱 진행한 거 없더라고요. 근데
한 1, 2년 전에 장안 종합복지관에서 정확히 걸고 했더라고요. 느린 학습자들의 이런 뭐 취업 관련해 가지고 도움 주는 교육 하는 거. 그러니까 네. 관심 있는 분야예요. 요새 최근에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 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일보는 그런 거가 참 뛰어난 놈들이에요. 어떤 거? 진짜 중요한 거는 안 하고 이렇게 좀 부차적인 거에서 생색내는. 아, 그거 뭔가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있는 척하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좀 자기네가 세상을 이렇게 망쳐놓고 사실. 그러니까요, 진짜. 이 복지를 지네가 지금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생각해보고 웃기네. 생각해주는 척.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이제 논란의 존엄사.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일단 이분은 존엄사 단체를 지지하시고 네.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현실화 할 수 있냐고? 네. 죽음의 자기결정권을 달라. 이렇게 네. 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네.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뭘? 자살한 사람, 자살을 선택한 사람의 네. 의견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서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이렇게 끊고 싶다고 딱 선택한 건데 그걸 응원해주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랑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아, 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것도 사회가 만들어낸 자본주의 사회가 나라는 병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상의료제만 있어도 이런 얘기가 과연 나왔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장기간 끔찍한 고통을 느껴하면 홀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의료제가 있었다면 그래 이것도 사회가 건강해서 대인관계가 원만했다면 이렇게까지 혼자 어렵게 힘들게 투병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병원의 주머니까지 다 털리면서 경제적 파국까지 맞고 병원비로 가족들끼리 싸우는 모습까지 죽는 순간을 봐야 한다. 이런 빠른 전형적인 무상의료가 안 돼 생기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정신적 고통 오랜 기간 겪는 분들 이것도 사실은 좀 사회 문제로 보는 사람이니까 정신장애도 그리고 후반부에 몸이 아플 때도 결국 정신적 고통이 문제예요. 몸의 고통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몸의 고통을 얘기하지만 그 몸의 고통, 고통 이상으로 혹은 몸의 고통을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거는 뭐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 개인이 살아오는 과정에서 갖게 된 상처라든가 잘못된 인생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런 것도 저는 사회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오면서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정말 사람들의 정신을 많이 악화시켜놨는데 그래놓고 힘드니까 뭐 이런 권리를 뭐 허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바뀐 거 아니냐. 그러네요. 일단은 자본주의의 문제점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뭐 뇌사 상태라든지 현대의학은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하고 본인도 그걸 희망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죽기를 희망했고 가족들도 네. 그럴 때는 안락사라는 게 가능할 수 있죠. 그것까지는 뭐 저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뭐 죽음의 자기결정권하고는 좀 다른 얘기겠죠. 네. 물론 사람은 죽음의 자기를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주느냐 마느냐는 누가 간섭할 수 없는 문제예요. 누가 죽음 말고 할 문제는 아니겠죠. 아니 자기가 죽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말립니까? 죽겠다는데. 결정권은 무조건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거는 남이 주냐 마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는 건 마음대로 못했지만 죽는 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 결정권은 있는데 그것을 지지할 것이냐 뭐 이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을 우리가 지지하고 장려하고 그걸 뭐 법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 논의도 저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좀 바꿔서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다시 해야 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힘든 세상이니까 아마 이거가 결정권이 되고 그렇게 뭐랄까요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약물이 있다면요 자살 선택할 사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자살하는 게 힘들고 뭐 아프고 무서울까 봐 안 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죽고 싶은데. 그렇죠. 이거 만약에 자살할 용기로 살아라 막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편안하게 크게 문제 없이 죽는다. 거기에 다 할 났다. 이러면 자살 선택할 사람 많아요. 네. 대한민국에. 지금도 뭐 네. 자살률이 계속 올라가. 네. 그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미국 사회의 총기를 합법화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약간 분리를 좀 해서 보자면 극단적 선택하고 존엄사가 같은 건가? 여기서 좀 질문 저는 물음표가 생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자살과 존엄사가 단순히 다른 거죠. 죽음을 이제 결정하느냐의 초점보다도 인간의 존엄을 이제 어떤 영역에서 볼 거냐, 개인이 갖고 있는 내가 존중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그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를 누가 밖에서 정해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면 더 좀 이 문제가 진지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내가 죽냐 마냐라기보다는 그 이 사람이 지키고 싶은 게 뭐였을까? 뭐 된다 안 된다라는 결정 아무도 뭐 내릴 수 없고 근데 그 고민 지점은 뭔지는 좀 계속 관심 가지게 되는 것 같고 또 상담자로서 자살 위기에 있는 그러니까는 뭐랄까 자살을 늘 고민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살을 늘 고민하는 내담자를 만나고 같이 얘기하고 그 위기 때마다 같이 뭐 견뎌내고 막 이런 걸 많이 반복하다 보면 이거는 이제 뭐 힘들고 헷갈려서가 아니라 너무 이 사람의 고통에 대해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결론은 난 너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이지만 그 고민 자체.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세상이 늘 힘들고 여러 번 시도를 하고 또 살려내고 또 그걸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아, 그래 내가 늘 세상은 아름답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세상은 뭘까? 그런 문제를 늘 고민은 해요. 그래도 어쨌든 마지막은 그래도 난 너가 죽기를 원하지 않아. 이지만 이 존엄사를 고민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뭐 사연자라고 치면 사실 경제적인 얘기 이번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경제적인 사회적 문제 때문에 인간이 존엄을 침범당하는 돈이 인간을 잡아먹는 이런 사회에 대한 어떤 신랄한 마음이 좀 드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뭐 쉽게 뭐 결론을 내지 못하는 문제는 저한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나 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어떤 존엄을 지키고 싶은지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저기 김태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인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자살이라기보다는 이제 희생을 선택하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럼 그분들은 어떤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의 글에 보면은 이분은 그냥 사람, 그러니까 생존만 보장이 되면 그게 존엄이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비참하게 죽지 않게 해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존엄 그러면 그 존엄을 지키고 죽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비참하지 않는 사회가 와서 존엄이 지켜지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존엄을 지키면 살아야 되는 걸로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존엄을 지키면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이게 잘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이제 죽어야 존엄을 지키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식물인간이 돼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전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실 그것도 모르죠. 언젠가 깨날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회생 가능성이 없고 본인도 그런 뇌사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견디지 싫어한다라는 것을 생전에 말해왔고 네. 또 가족들도 동의하고 그런 경우에 이제 안락사시키는 것을 저는 존엄사 정도로 생각해요. 그냥 그 그렇죠. 단계가 굉장히 이렇게 네. 구체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번을 고민하게 그렇죠. 하고 그럼요. 당연하죠. 쉽게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외에 아까 얘기했듯이 늙어서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가산탕진해서 통장이 텅텅 비고 가족들 싸우는 모습 보기 싫어 죽겠다. 이거는 존엄사가 아니에요. 사회에 의한 타살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존엄사로 보면 안 되고 사회를 네. 바꿔야죠. 그렇게 안 해도 되게. 네. 그러니까 돈 없어서 죽는 일은 없어야 되고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도 없어야 된다. 그렇죠.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사회주의가 뭔지도 몰랐지만 의료만큼은 무상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계속 주기차게. 왜요? 왜 그러냐면 영화 보고 충격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영화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아팠는데 병원에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죽었나 그래요. 어머니가 하여튼 그랬더니 그 어머니를 리어카에 싣고 병원 앞으로 가서 히포크라테스 동상을 때려부수는 영화가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독자들 혹시 이거 들으시는 분들 혹시 아는 모르겠는데 그 영화 보고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그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돈 없다고 사람이 죽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건가? 상식적인 건가?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고 약이 있는데 그렇죠. 치료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그러면서 내가 그때 딱 하나 그 영화를 보고 결심한 게 있죠. 그 동의했죠. 히포크라테스 선수 무슨 선선이 앞서 때려붙는 장면. 의료만큼은 무상으로 내야 된다. 이거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무상 의료를 나중에 들었을 때 아무 고민 없이 저는 찬성. 무상 의료를 해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이분이 생각하시는 당연하죠. 고민이 풀리는. 그래서 거. 저는 장기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상 의료 추구해야 돼요. 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북유럽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보다 더 잘해야죠.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된다면 존엄사의 문제는 굉장히 축소된다는 거죠. 아주 특수한 일부 경우로 한해서. 네. 아마 사회적 문제가 별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가 왜 자살을 싫어하느냐, 왜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하겠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살 방지 캠페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본가들이. 사람이 소중해서. 그럴까요? 과연? 노동력이 없어져서? 맞습니다. 노동력 상실을 우려해서죠. 세상에. 그러니까 기득권층 기독교가도 원래 자살에 그렇게까지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자살한 사람은 천당 못 가니 해서 막 그렇죠.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자살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냐? 기독교가 권력을 잡으면서부터 그래요. 이전에 그런 게 없었죠? 아, 그전까지는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나온 건 줄 알았죠. 성경 어디 있어요? 아, 뭔가 구절이 있는 것처럼 몰라.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강조를 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강조를 그러니까,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살을 해도 미사 해주고 해고해 그 전에는 어차피 자살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근데 자살자가 좀 늘자 사회가 문제가 돼서 기독교가 이미 이제 국가 종교가 된 거죠. 이때부터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정말 뭐 미사도 안 해주고 장례도 안 치러주고 그런 거예요. 자살 못하게 하려고. 노동력 상실을 방지하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의 힐링 산업이나 행복 산업이 생겨난 것도 결국 이걸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안 하고 사람들이 너무 불행하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 산업이 생긴 거거든요. 야, 이거 자본주의 사회. 이게 상당히 아, 재미 세세하게 논어나고 있었는데. 병 주고 약 주는 사회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자살자 문제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결단 뭐 이런 걸 떠나서 사회 문제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책도 있어요. 네. 저 한 번 더 하나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존엄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상담사로서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중요해요. 그래서 이 3번 질문이 저는 조금 더 좀 걱정스럽게 얘기를 좀 접근하고 싶은데 그러니까는 이분이 만성 신부전이잖아요. 그 되게 어려운 병 중에 하나예요. 계속 주기적으로 투석 받아야 되고 혼자서 하기 좀 되게 어렵고 다른 여타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많이 주는 병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뭐 담백하게 쓰셨지만 아파도 갈 수가 없고 병원 가서 푸대접 받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없다고 이 사람이 느끼기에 존엄이 다칠 만한 상처를 받으신 경험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인간적이지 않은 느낌을 할 바에야 나는 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회로가 갔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로로 가는 것은 아니다. 아니고 왜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더 화내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그 대상에 대한 화가 오르는 게 더 지금으로서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존엄사를 고민하는 것은 지금 너무 한 단계 점핑했다. 잠깐. 근데 뭔지는 알겠지. 그렇지, 이렇게 고민하고 싶은 마음은 뭔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화낼 대상과 이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네. 존엄사를 고민하지 마시고 존엄을 지키지 못하는 이 사회의 병폐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그 얘기를 좀 더 고민하고 근데 그게 고민할수록 막막해지거든요. 네. 당장에 어떤 해결 방법이 잘 안 보이니까 어려운 마음 드시기도 할 거예요. 네. 그렇지만 사회도 조금씩 나아집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이 완전히 행복한 그 사회가 완성되진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도 뭐 엄청난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그냥 60만 달라는 거 아니야? 일할 기회 주면 일하겠다. 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60. 네. 상식적, 아니, 자, 아주 소박한. 이재명 대표가 월 50까지 준다 그랬어요. 자기 기본소득 되면. 그럼 현실 가능성이 가까이 왔네요. 오, 그러면 멋있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으면 1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물론 한 번에 처음부터 이제 50을 주진 않겠지만 올려서 거기까지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더 줄 거라고 예상해요. 이제 되면 기분 좋아서. 10만 원 더 쓰겠죠. 그러면 60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사실 먼 거리에 있는 문제가 아니고 될 뻔도 했던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보면 또 그러네요. 0.7% 차이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처음부터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기본소득부터 일단 하자 하는 네. 입장입니다. 계속. 그거는 할 수 있지 않냐.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소외된 남성 청년들의 사회성, 소통 능력 이거 어떻게 키웁니까? 이거 답이 없잖아요. 이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면 이미 훈련과 이 경험의 기회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한 방법은 유일하게 해결한 방법은 그걸 다시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즉 대인관계, 소통의 기회, 경험 이걸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호적이고 건전한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대폭 늘려나가는 거. 뭐 그게 제일 좋고 그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 제일 좋겠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뭐 일부 사람들은 전문적인 말하기 훈련 뭐 요즘에 스피치라 그러는데 말하기 훈련도 좀 받을 필요는 있겠죠. 말을 좀 더 잘하면 좋긴 하니까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기술은 네, 그런 거 배워온 사람 치고 말을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왜냐면 심리적 문제 그냥 놔두고 배워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술만 탑재해가지고 자기 상처 치료하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더 피곤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배워야 이제 효과가 있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젊은이들이 이걸 못 배워서 경험을 못하고 할 기회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 네. 지금이라도 그 기회를 만들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안 되더라도 모임 같은 데 열심히 나가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네. 또 그 사람들한테 뭐 조언도 받고 또 자기도 뭐 조언도 해주고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소통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사회성 훈련을. 전 아까 좀 번뜩 웃긴 생각이 들었는데 마을에서 계속 체육대회 열면 되지 않나 계속 체육대회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재정이 지금, 있어요. 재정이. 지금 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촛불일 수도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외된 남성 청년들 이렇게 크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분으로 한다고 하면은 옛날에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니야 우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마을마다 지적장애 친구들을 깍두기처럼 이렇게 마을에서 키우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어진 거야. 마을이 키우는 문화가 그런 마을 안에서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나씩 배워가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뭐 인터넷 보면은 마을 문화들 그래도 살아나는 곳들이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살아났다도 죽어요 또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네, 옛날에 가장 작은 단위의 그 우리가 네. 마을이거든요. 마을 공동체. 네. 그다음에 뭐 더 적게는 가족이겠지만 우리는 가족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마을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이제 사실 옛날에 최소 단위 공동체고 현실적인 우리를 경험할 수 있는 집단인데 지금 그게 많이 해체됐잖아요. 거의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옆집도 뭐, 모르는데 뭐. 그러니까 소통 기회가 더더욱 없는 거고 맞아요. 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서 놀이 공동체가 없는 게 치명적이에요. 놀이공동체가 있어서 애들이 어릴 때 나가서 뛰어놀면서 소통훈련 하잖아요. 친구 만나려면 학원 가야 되잖아요. 사회성 훈련. 네. 근데 지금은 놀이공동체가 없어요. 애들이 어릴 때. 근데 왜 없냐? 마을공동체가 없거든요. 마을공동체가 있어야 마을에 놀이공동체가 생기는데 마을공동체가 다 깨져버리니까 놀이공동체가 없고 그럼 어려서부터 애들이 제일 중요한 시기 언어능력과 소통능력, 사회성 키울 때 제일 중요한 아동기 때 대인관계 경험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성장하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젊은 세대에게 심각해지는 거죠. 맞아요. 이게 완전히 해결되려면 한 20년, 30년 걸리겠네요. 그러니까 다시 세대가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분까진 괜찮은 것 같아요. 제 나이 또래까지는 그래도 동네에서 노는 문화가 그렇지, 있었어요. 우리는 저녁에 그래도 엄마가 부르는 때였죠. 그렇죠, 그렇죠. 저녁 먹어라! 막 이렇게. 왜냐면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을 때여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10대들이 성장해서는 다시 한 10년, 20년 다시 교육 받아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사회도 바꿔가지고 얘네가 훈련이 되고 이 사람들 다시 자녀를 낳으면
이게 정상화 시키는데 한 40년은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 빨리 걸리겠죠. 아, 속도가 있나요? 네. 우리가 경험이 있으니까. 아니, 그리고 이 부모들이 그거 잘 못해도 그때는 공동체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아, 사회 그렇구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섞여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배우겠죠. 빨리빨리 성장하겠죠. 아. 그리고 자연히 아이들의 놀이 공동체도 생기겠죠. 네. 그리고 모든 집단에 들어갈 때마다 거기가 좋은 관계로 유지가 된다면 네. 빠른 회복 속도를 저는 보일 거라고 맞아, 봅니다. 맞아. 아이들은 또 엄청 빨리 배워요. 그렇죠. 우리 10년 걸릴 거 아이들은 뭐 1년이면 싹 배울걸요? 네. 우리나 지금 힘든 거지. 진짜 아이들은 1, 2년이면 금방 배우는구나, 참. 그렇죠. 막 반성도 빠르고. 맞아요. 친구 때리면 반성도 빠르고 네. 이러잖아요. 네. 아, 저는 이제 소개시켜드릴 게 있어요. 청년 촛불 행동이 생겼습니다. 오. 드디어 이렇게 건강한 대인 관계를 만날 수 있는, 건강하겠지. 어쨌든 촛불 나오시는 분들이 다 건강합니다. 근데 여기도 청년 촛불 행동 안에도 대인관계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서로 무시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두 존중하고 대화하고 편하게 참여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두려우시면은 여기서 대인관계 좀 연습도 해보시고 훈련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그 속도를 좀 높여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었네요. 그러네요.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글쓰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하셨는데 글 자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국어 3등급이잖아. 언어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지능지수는 꽤 높으실 것 같아요. 국어 3등급은요, 이그 지적 무슨 장애가 있다고 하셨는데, 없는 사람도 상급 맞아요. 상급 어려운 일반적이라는 거잖아요. 거죠. 네, 표현이. 그래서 말하는 거에 자신감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수학은 다 찍었어요. 저도 수학은 별반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수학으로 얘기하면 공부에서 왔다 갔다 했죠. 네, 어쨌든 그래서 좀 용기를 얻고 자신감도 가지시고 글 잘 쓴다고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도 저희가 이게 방송 보면서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고 그래서 자꾸 시청하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연 언제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더 나아졌을 거라고 또 봅니다. 저희가 보통 한 4개월에 한 번꼴로 이제 사연을 소개해드리니까 이미 4개월 지나서 거의 많이 나아졌어요 라는 후기가 또 도착하지 않을까. 아는 사람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미 인사한 사람들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아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꼭 들으시면 후기를 꼭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광고. 다음 주 방송은 6월 6일 김태호 선생님 신간 도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출판 기념 강연회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온라인에서 유튜브로도 송출을 할 거고요. 실시간으로. 네,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은 아래에 나오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7시에 김태영 상담소 나미가 송출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